안녕하세요. 한의건강연구소 이성윤 원장입니다. 만성염증을 방치하면 염증이 신경과 미세혈관을 통해 몸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일 때 나타나는 증상과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그리고 이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 초기 증상. 첫 번째, 근육 감소. 염증 물질을 만들 땐 단백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육에 전달되는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 일본 슈쿠토쿠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만성염증인 사람들의 근감소증 발병률이 정상인들보다 1.5배 더 높다고 하는데요. 주로 근육이 많이 감소하는 부위는 등, 엉덩이, 허벅지처럼 넓고 큰 근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나타나면 면역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실수로 면역세포가 근육을 공격하게 되어 근육감소증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기는 근육감소증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까지 손상시켜 그럴 때 어지러워 균형을 잃는다거나 갑자기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신경 전달이 안 되어 걷기, 목욕하기, 상키기와 같은 간단한 일을 하는 신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허리 통증. 만성염증은 몸의 중심인 척추를 중심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허리부터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통증을 나타내는 부위는 등 아래쪽과 엉치뼈 쪽입니다. 이 부위에 통증과 경직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오랫동안 점점 퍼져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뼈에 문제가 없는데도 척추 주변으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뻣뻣해진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염증을 치유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 코골이. 잘 때 기도가 좁아지고 편하게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우리 몸은 산소가 지나다닐 길을 확보하려고 큰 소리를 내면서 숨을 밀어내는데 이때 내는 소리가 바로 코골이입니다. 6시간 수면 중 1시간 반 이상 지속되는 코골이는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경동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두껍게 만들어 혈관에 만성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건강팁. 코골이가 심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기 전에 0.9%의 소금물이나 식염수를 이용하여 코 속을 세척하거나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셔 코에 30초 정도 얹어주면 코고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방 많은 음식 피하기. 몸에 지방이 많으면 나쁜 염증이 증가합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해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뇌졸중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 줄이기. 만성염증은 탄수화물 과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몸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혈당을 처리하려고 다량의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음료수에 주로 함유된 액상과당은 혈액 속 단백질 성분과 만나 당독소를 만들고 혈액 속 다량의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몸 전체를 나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 1일 권장 섭취량인 130g 정도로 줄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프리바이오틱스 먹기. 우리 몸 면역세포 70%는 장에 들어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 전체 건강에서 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현대인들은 밀가루, 가공식품, 알코올 섭취가 늘어나 장 건강을 매우 악화시키고 있어 장으로부터 생기는 전신 만성염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우선 장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이가 되는 현미나 잡곡밥,
신선한 채소나 과일 위주로 식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 번식을 증가시키는 기름진 음식, 밀가루, 가공식품 등을 피하고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증 없애는 음식. 첫 번째, 퀘일. 퀘일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뽑은 최고의 채소 중 하나로 비타민, 미네랄이 매우 풍부해 염증 개선에 좋습니다. 퀘일은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알파리놀렌산은 직접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퀘일이 염증 제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퀘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각종 염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퀘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0g 정도로 이는 어린 잎 위주로 7장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호박. 호박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어 유해산소를 흡수하고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 몸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호박 하루 권장 섭취량은 4분의 1개입니다. 세 번째, 귤 껍질. 귤 껍질은 예로부터 동양의학에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귤 껍질에는 염증에 좋은 성분인 비타민C, 비타민P, 팩틴, 플라보노이드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중에서도 비타민P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혈관 탄력 유지, 염증 독소 억제 등의 효능이 있어 염증 제거와 동시에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단, 귤껍질의 염증을 예방하는 효능은 귤껍질 안쪽 하얀색 실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 있으니 껍질 안쪽에 하얀 실처럼 생긴 물질을 벗겨내지 말고 그대로 먹도록 하세요. 귤껍질을 먹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거나 잘게 썰어 쿠키를 만들 때 함께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들깨. 들깨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라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액 속 염증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들깨는 들기름으로 먹어야 염증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들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g에서 15g 정도이므로 이를 지켜 먹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